서울 남부지검 간부들도 김대현 부장의 폭언 폭행을 사전에 알았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실제로 사망 두 달 전 감찰팀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6년 3월경 제가 대검 동향팀 담당 수사관에게 김대현 부장검사에 대해 남부지검에서 파악한 몇 가지 특이사항을 전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저도 들었어요. 김대현 부장이 그 전에 법무부에 있을 때나 대구에 부장할 때 모시기 어려운 상사로 일들이 있는 건 사실이었어요. 말투로 들으면 되게 좀 저 사람 기분 나쁜 거 있나? 더더군다나 성격도 되게 까다롭고 일도 되게 막 몰아붙이는 스타일이라 그 당시에 김진모 검사한테 불러서 뭐라고 했대요. 밑에 사람들한테 좀 잘해줘라. 말 함부로 하지 말고. 하지만 남부지검 간부들은 김대현 검사의 폭언, 폭행을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남부지검 주간 동향 보고서입니다. 김 부장검사의 성격상 친근감을 표현하기 위한 언행이 직원들에게 오해를 일으킬 소지가 있지만 검사들은 편하게 받아들이는 경향이고 최근 부드러워진 경향이 뚜렷이 나타난다며 사태를 낙관했습니다. 결국 김진모 지검장과 조상철 차장검사 모두 언행을 조심하라는 정도의 주의만 줬습니다. 김대현 검사를 상대로 후배들에게 따뜻하게 대할 것을 지시하고 지켜보겠다고 말한 사실도 있고 김대현 부장도 잘 새겨들었을 것으로 기억합니다. 칭찬을 많이 해라. 장점을 칭찬하여 장점을 키움으로써 상대적으로 단점을 줄일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몇 번인가 한 기억이 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김홍영 검사가 세상을 뜬 지 3년 뒤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는 거를 차장검사나 검사장이 몰랐을 리 없다라고 해서 저희가 사실 약간 미루어 짐작하면서 소장에 넣었는데 감찰 결과를 통해서 확인하게 된 거죠. 동향 보고가 있었네. 그리고 정말 질책을 했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쳤네. 라는 게 이제 성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국가배상 소송에서 사전 감찰의 실패를 주장하고 있는 거죠. 대검 감찰부가 보고서에 포함시키지 않은 중요한 단서도 발견됐습니다. 감찰에서도 빠진 게 있어요. 김호영 검사가 자살하기 직전 날에 오후 5시에 부장실에 불려가서 20분 동안 엄청난 폭언을 당했다는 내용이 있어요. 예, 직전 날.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날 김홍영 검사가 김대현 부장에게 폭언을 듣는 장면을 목격한 직원이 있었습니다. 퇴근 시간 다 될 무렵이었습니다. 김홍영 검사님이 들어가고 나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른 때보다 더 큰 소리로 혼내시는 것 같았어요. 검사님 나오시면 민망하실까 봐 부속실 안쪽 탕비실에 들어가 있었는데 부장님 화내는 소리가 탕비실까지 들렸습니다. 김 검사가 지인에게 보낸 이날의 메시지입니다. 이 사망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려면 전날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전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예. 근데 그 폭언을 한 내용은 나중에 감찰 보고서에도 담겨져 있지 않아요. 예. 그리고 실제 해임할 때도 담겨져 있지 않아요. 저는 이해가 잘 안 가요. 그게 가장 극단적 선택에 있어서의 결정적인 원인이었을 텐데 왜 이거를 빼준 건지. 결국 검찰은 김대현 부장검사를 해임했습니다. 특히 본인을 비롯한 소속 검사나 직원들이 대상자의 반복적인 폭언과 인격 모독적 언행에 몹시 괴로워했던 점 등에 비추어 대상자의 품성과 행위는 더 이상 검사로서의 직을 수행하기에 부적절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여 해임 청구가 타당하다고 권고하였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폭행을 인정하면서도 김대현 부장검사를 형사 입건하지 않았습니다. 해임만 시키고 형사처벌은 형사처벌할 건 없다라고 한 거는 굉장히 기괴한 거죠. 아니 해임의 사유에는 들어가 있는 폭행이 형사처벌에는 안 들어가 있다? 이걸 누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3년 뒤 김대현 부장검사가 변호사 등록 신청을 하자 이례적으로 변협이 김 부장검사를 고소했습니다. 이 고발장을 접수를 통해서 김대현 부장검사가
네, 고일에 부모님들에게 진심 어린 사죄와 자신을 다시 한번 뒤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홍영 검사가 세상을 뜬 지 5년 만에 재판이 열렸습니다. 김대현 부장검사는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김홍영 검사한테 미안하지 않으십니까? 유족한테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진술 때 어떤 말씀 하신 거였죠? 강사라서 때린 겁니까? 후배라서 때린 겁니까? 검사라서 때린 겁니까? 검사는 때려야 되는 겁니까?